벌레는 좀 먹었습니다. 제가 7월 30일 날 씨앗 뿌린 거죠. 농약 소독은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텃밭 하시는 분들 혹시 또 뭐 10월달에 뭐 심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. 지금 9월달이거든요 10월달에 10월 한 10일쯤 상추 씨앗 뿌려보세요. 뿌려보시면 11월달에 상추를 조금 먹거든요. 조금 먹고 겨울에 영하 15도 나가도 노지에서 울동을 합니다. 노지 상추가 몸에 좋습니다. 하우스보다요. 울동하실 때는 산에 갈비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집 같은 거 있죠. 덮어주고요. 거기다가 바람 불면 날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라 이런 거 눌러주면 됩니다. 제가 그 10월달 상추 씨앗이 뿌리는 거 하고요. 그 월동할 때 듣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저처럼 이렇게 상추를 키우면 한겨울 빼고는 상추를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는 뭐 상추도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죠. 오랜만에 또 상추 제가 보여드리는데요. 상추를 1년에 제가 씨앗을 3번 뿌립니다. 세 번 뿌리시면 한겨울 빼고는 12월달, 1월달, 2월달 빼고는 상추를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세 번 뿌리냐면 6월 1일날 있죠. 상추를 씨앗을 뿌리시면 거의 8월 하순 가까이 먹어요. 상추는 보통 한 달 가까이 먹거든요. 한 25일 정도 먹습니다. 그러면 또 7월 30일쯤 씨앗을 뿌리면요. 8월 한 25일 정도 먹어요. 지금 여기 제가 7월 30일 날 씨앗 뿌린 상추거든요. 이 상추 거의 한 몽다리 땄죠. 제처럼 상추 한번 키워보세요. 키워보시면 상추는 반찬에 아주 좋잖아요. 뭐 삼겹살 삶아 먹을 때도 좋고요. 겉절이 해 먹을 때도 좋고요. 그냥 그 뭐 초원에 자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있죠. 그 상추하고 상추에 밥 올려 가지고요 그냥 된장하고 그냥 먹어도 삼장 만드는 게 있잖아요. 그지야 삼장 뭐 삼장에 보면 그 뭐 마늘하고 파 같은 거 그죠 좀 쪽송살이 넣고요 그 참기름 좀 넣고 이러면 진짜 맛있거든요. 고추도 조금 넣고요. 그래가 상추하고 밥 삶아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. 상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6월달, 6월 1일, 뭐 7월 30일 하면 좀 헷갈리니까 6월 1일, 8월 1일, 10월 한 10일쯤 그렇게 상추를 한 씨앗을 뿌려보세요. 뿌려보시면 상추는 실컷 드십니다.